알았어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설악산 구독수입니다. 오늘은 지금 금요일인데 날씨가 흐리고 기온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애들하고 방에서 좀 쉬다가 지금은 그나마 좀 바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애들 좀 바람 쐬주려고 다 데리고 또 나왔습니다. 어제 많은 분들이 이 축하해주신 구독자 10,000명 돌파, 10,000명 이후에도 또 밤사이 오늘 아침 이렇게 해서 또 300분 넘게 또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계속 그 수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네요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. 어제 10,000명 돌파 그 감사 영상 그거 찍어서 올리기 전에 제가 구독자가 이제 그 왜 카운트 되는 거 있잖아요, 그 10,000명 넘는 거를 계속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. 그 이제 모니터 화면에 있는 거를.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좀 그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게 됐고, 그 영상 올라가기 직전에 쇼츠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앵무새가 나와 있어 가지고 말리등 위에요. 그랬더니 또 왜 허스키는 안 보이냐고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린 거예요. 제가 처음에는 좀 그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계속 댓글이 막 허스키는요? 허스키는 왜 없죠? 암만 앵무새가 있어도 허스키를 소외시키지 말아주세요 등등 뭐 이런 댓글이 좀 적혀가지고 나중에 그 허스키 관련 내용은 다 댓글을 삭제했습니다. 제가 좀 보기가 좀 부담스러워갖고요. 물론 앵무새가 있을 때 뭐 노아도 그렇고 허스키도 그렇고 다 같이 나와서 같이 시간 잘 보내면 참 좋겠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영상, 앵무새 나온 영상, 가로 영상을 먼저 찍었었을 때 이만저만 해서 오늘 영상에는 노아하고 허스키는 지금 방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쇼츠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자꾸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. 앞으로도 종종 그런 일이 좀 있을 거예요. 제가 노아하고 허스키가 지금 전보단 많이 좋아진 거 알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노아하고 허스키는 파양된 경험도 있고 또 길에 버려져서 얼마 동안 바깥에 방치됐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아이들이었었거든요. 노아, 허스키, 허스키. 지금 이렇게 콜을 해서 저한테 바로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고 이제는 말을 잘 듣기는 하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흥분을 하거나 앵무새가 그냥 얌전히 등 위에 있으면 괜찮은데 날갯짓을 하거나 살짝 뜨거나 이러면은 전에 한번 흥분한 적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고 제가 판단이 돼서 앵무새가 앞으로 또 종종 나오는 일도 있을 거고 뭐 앵무새 나오고 그랬을 때 또 아이들 이쁘 그러면은 제가 영상 촬영을 할 건데 뭐 영상 찍자고 앵무새를 위험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아시는 분들만 아시면 돼요. 저는 뭐 다 아시는 것까지 바라면 욕심인 거니까 예,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.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제가 영상 촬영을 여기서 한다 그래서 애들이 밤에도 뭐 여기 뭐 이 바깥에서 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. 예전 겨울 영상 이제 눈이 쌓였을 때 이제 영상 찍은 거 보고 막 춥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아이들 잘 때는 저랑 같이 따뜻한 방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여파로 해서 사랑이 같은 경우에 털갈이가 지금 뭐 거의 극에 치달은 상태 돼 가지고 뭐 빗질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금도 이렇게 막 털이 빠집니다. 방 안에가 저도 감기 걸리지 않고 그러려고 좀 따뜻하게 해놓고 그래 가지고 아이들 뭐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만 뭐 이렇게 뭐 이런 모습만 비춰지는 게 아니고 또 저녁에 잘 때는 실내에도 들어가서들 지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바람이고요. 그리고 제가 한동안
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했었었는데 라이브 방송할 때는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. 보통 라이브 방송은 어느 채널이든 또 어느 플랫폼이든 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 방송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. 제가 예전에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할 때도 화면이 흔들림이 없었던 거는 요 짐벌이라는 기계에다가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끼워가지고 방송을 했었던 건데 제가 원래 쓰던 게 워낙 오래 써갖고 그것도 한 5, 6년 됐죠. 그 안에 이제 모터가 완전히 고장나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요번에 요즘 그 후원금 들어왔었던 거 그걸로 요 짐벌 요거 하나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라이브 방송 할 때는 애들 클로즈업 샷 하고 그럴 때 제가 그냥 들고 가면 이렇게 막 흔들리기도 하고 좀 화면이 정신이 없고 그런데 예전처럼 라이브 방송 할 때 여기 짐벌에다가 이제 끼워서 하고 그러면은 아이들 클로즈업 샷 찍기도 훨씬 편할 거고 여러분들 보실 때도 아이들 이렇게 근접 샷 이런 게 좀 많이 나올 거니까 아마 좀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. 그동안 이제 후원을 해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 다 방송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지내는데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요. 뭐 이제 그런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짜로 감사 인사를 또 한번 드립니다. 그래서 뭐 오늘은 어차피 뭐 흐리고 그래서 뭐 바깥에 이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거래 같고요.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이따가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라이브 방송 켜서 인사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 방송할 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요. 이따가 뵐게요. 감사합니다.